아니 작업용 끝판왕 키보드 마우스라는데 업무 능력이라는 건 이게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 업무 능력 장비빨 맞구나.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이미 작업용 키보드 마우스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오늘은 로지텍의 MX 키스와 MX 마스터 3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얘기도 많이 듣고 여러 후기를 봤지만요. 업무 효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반신반의하면서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젤리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로지텍 MX 키스 그리고 MX 마스터 3 한 달 입문 리뷰 영상입니다. 피아나 너네 구독. 두 제품은 일단 일렉트로맨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마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요. 패키징을 보면 일렉트로맨 콜라보가 표기되어 있죠. 이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요. 마우스 89,000원, 키보드 129,000원에 구매를 해서 한 달간 꾸준히 써봤는데요. 작업용 키보드 마우스로 유명한 이유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특정 작업들을 할 때는 사실상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확실한 장점을 어필하는 제품이었는데요. 제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MX 키스는요, 108키 풀배열의 무선 키보드입니다. 일체형 메탈 바디 디자인의 펜타그래프 키보드이고요. 고급 라인답게 멀티페어링, 스마트 백라이트, 그리고 USB-C 타입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요. 가로 430mm, 세로 131mm에 무게는 810g으로 휴대성을 강조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요, 작업 공간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알맞은 제품이죠. 마우스인 MX 마스터 3도요, 마찬가지로 멀티페어링, USB-C 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엄지 휠, 맥스피드 스크롤 휠과 7개의 버튼이 제공되며 좌우 클릭 후에 모든 버튼은 커스텀이 가능해요. 무게는 141g으로 묵직한 편이지만 약간 비스듬히 꺾인 디자인 덕분인지 사용 시에 손목의 피로감은 덜한 편이었고 파지감이 꽤 안정적이라서 작업 시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마우스를 쓸 때 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션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곤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손목은 좌우보다는 앞뒤로 동작하는 게 편하기 때문인데 버티컬 마우스만큼은 아니겠지만 작업 시에 손목 피로도는 일반 마우스와 비교해 체감이 될 만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했지만 두 제품 모두 로즈볼트라는 리시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멀티페어링을 지원하니까 노트북 태블릿에는 블루투스로 페어링한 상태로 로즈볼트로는 데스크탑에 연결해두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맥북으로 작업을 하면서 태블릿을 연결해두고 기계 전환을 해가면서 사용했는데요. 특히 여러 창을 켜두고 각각 메모를 해가면서 자료 조사를 하는 경우에 되게 유용했어요. 물론 기기별 페어링 전환을 지원하는 키보드 마우스는 많이 있지만 페어링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연결이 가능했는데요. 실사용 초반부터 꾸준히 만족스럽게 활용한 기능이에요.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MX 키스와 MX 마스터 3 모두 키 커스텀이 가능한 점이 일단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을 MX 마스터 3에 지정해 둔다든지 새 페이지로 열기 기능을 사이드 버튼에 커스텀해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페이지를 추가한다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키에 지정해 두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커스텀은 모두 프로그램별로 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앱 열기, 전체 화면으로 보기, 왼쪽 오른쪽 스크롤, 폴더 열기, 실행 취소 단축키 등등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키를 하나씩 늘려가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자주 활용하려고 하면서 습관을 들이니까 확실히 작업 능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MX 마스터 3의 엄지 휠과 맥스피드 스크롤 휠이 준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MX 마스터 3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맥스피드 스크롤 휠의 우한 스크롤. 가볍게 휙 스크롤을 돌리면요. 그냥 계속 돌아가죠. 아, 이 느낌은 진짜 써봐야지만 압니다. 긴 페이지를 한 번에 내리거나 올라갈 수가 있어서 웹서핑에서 특히 유용한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입력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입력이기 때문에 전체 웹페이지의 로딩을 한 번에 시켜버리면서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한
달 동안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뿌듯한 기능이에요. 게다가 이 엄지휠, 영상 편집자분들은 딱 이 엄지휠만 보고도 레눅스 마스터 3 구매한다고 할 정도로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노트북만 써도 터치패드로 가로 스크롤 쉽게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편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보통 터치패드로 스크롤을 한다고 치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스크롤하고 다시 마우스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별것 아닌 행동도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영상 하나 편집하라고 하면 수천 번 타임라인을 스크롤하게 되니까요. 만약 난 가로 스크롤을 자주 쓸 일 없는 작업을 한다면 확대, 축소, 볼륨 업다운, 화면 밝기 조절 등 휠을 지정하기 좋은 기타 설정으로 해두면 사용 빈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MX 키스와 MX 마스터 3의 편의성을 완성시켜주는 건 바로 배터리 시간입니다. 일단 두 제품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MX 마스터 3의 경우 공식적으로 1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당전된 상태로도 5분이면 하루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효율이 좋죠. 그리고 완충 시 사용 가능 시간도 아주 충분히 많이 넉넉한데요. MX 마스터 3는 완충 시 70일 동안, 그리고 MX 키스는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 최대 5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백라이트 사용 시에는 1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요. 시사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저는 사용 가능 시간이 확 줄긴 했지만 백라이트를 활성화해둔 채 쓰긴 했어요. 특히 쭉 켜지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켜지는 스마트 백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빛이 밝아지면서 그래 왔니? 인사해주는 느낌이지 않나요? 자, 오늘은 MX 키스와 MX 마스터 3 일렉트롬의 스페셜 에디션 사용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작업하고 싶은 마음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두 제품을 직접 써보니까 뭐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업무, 어떤 작업을 하든 일반 키보드 마우스와는 차별적인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제품인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마우스와 키보드는 체감이 중요해서요. MX 마스터 3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MX 키스도 직접 타건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체감인지는 한 번쯤 확인하고 구매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라맨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